안녕하세요. 한마디로닷컴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. 여러분 보고 계시듯이. 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뭐 늘 자주 뵙는데요. 뭐, 예, 뭐 특별히 귀할 건 없고요. 예, 정재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역사학 박사님이세요.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척척 박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학위를 받으신 박사님입니다. 정 박사님을 오늘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. 정 박사님 책을 내셨어요. 또 책을 내셨어요. 또 책을 냈습니다. 예. 아, 친구들이 또 그거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. 예, 또 사야 돼?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큐슈 역사기행이라고요. 책이 이제 역사기행이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이게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? 사연도 많고 현장을 또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담았죠. 예. 그럼 이 책 한 권 딱 들고 큐슈 지방을 쭉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책이죠. 예, 뭐 큐슈 하면 이제 유명한 온천도 있고 합니다만은 아 정말 그 역사적으로 그 좀 유서 깊은 그런 장소가 많거든요. 네, 요 화면을 좀. 네. 그래서 저 치시마에는 저 이 돌아가신 그 순국하신 최익현 선생님도 계시고 뭐 덕혜옹주 얘기도 있고. 또 나가사키 이쪽이 뭐 강제징용 군함도 보셨죠? 네. 예, 뭐 많습니다. 명성황후 저 후쿠오카 또 윤동주 시인 얘기. 근데 참 가슴 아픈 우리로서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인데 일본 분들은요 의외로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. 잘 모르세요. 예, 우리도 좀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지만 일본 분들이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. 아셨으면 좋겠다. 일본어로 쓰셔야 되죠. 아니 이제, 이제. 죄송한데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버벅거리시는 걸 처음 봤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본인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니까 힘드신가 봐요.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들 거의 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. 네, 사진 멋있습니다. 네. 그냥 일본에 뭐 경치 좋은 거 이런 거 구경하고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이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큐슈 지역을 쭉 돌아보시는데 아주 최고의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.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연이 담겨 있는 거지만 또 그게 바로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역사는 나의 정체성이다. 아, 명언이네요, 박사님. 그러니까 이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사연이 많고 또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죄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서로 이게 협력하고 도우면서 행복한 한국과 일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메시지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싸우다가 화해도 하고 앞으로 더 잘 지낼라 그러면 그동안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. 네. 요새 저 오늘 좀 말씀 정리 잘하시네요. 아 제가 좀 합니다. 네. 뭐 박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. 사실은 저한테 이 책은요 제가 사진으로 데뷔를 한 그렇죠. 작품이 되겠고요. 또 제가 이 안에서 큰 활약을 한번 하죠.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이게 비밀이에요. 예, 예, 거기서. 네, 그 비 오는 날.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. 네, 진짜 감동이었죠. 예. 네, 저의 활약상. 눈물 날 것 같았어요, 진짜. 이, 우리 선열들이 도우셨잖아요. 네. 그날. 아, 이 내용이 나옵니다. 이 박강사가 얼마나 큰 활약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, 진짜. 예. 예, 네. 네, 아무튼 여러분, 저.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. 책 나오기 전부터 정말 재밌고 또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좋은 책도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의 소양을 더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. 네,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의 현장을 찾아서 큐슈 역사 기행입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아 이게.